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나무에 지금 감들이 다 빠졌습니다. 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감나무 잎이 제대로 붙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6월달, 7월달에 많이 친다고 하는 퉁구무늬 낙엽병에 걸려서 이미 이 나무들이 포자가 지금 이제 싸늘한 기온, 이제 9월달, 10월달, 9월 말서부터 되게 되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낙엽뿐만이 아니라 이 감나무, 이 감까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제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예방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감이 빠지거나 아니면 감나무 잎이 모두 다 빠지는 이러한 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감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나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나무도 보시면 단감나무인데 퉁구무늬 낙엽병에 걸려서 잎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감나무 잎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나무들이 퉁구무늬 낙엽병이 걸리면 거의 다 고소 직전에 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 그루를 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낙엽이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잎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자, 또 한 그루를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전혀 감나무 잎이 전혀 없습니다. 다 빠진 상태입니다. 잎만이 아니라 감도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이 감나무 역시 전혀 잎이 없습니다.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감나무가 고목이었던 것을 잘라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감나무 잎과 감이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익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퉁구무늬 낙엽병에 의하여 전체 감염이 돼서 잎과 감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제를 5월, 6월에 감나무는 퉁구무늬 낙엽병을 부지런하게 방제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낳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부분에 있는 저희 집 단감나무를 잠깐 찍어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된 나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퉁구무늬 낙엽병이 전혀 걸리지 않은 단감나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단감이 달려서 지금 상당히 잘 익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뭘 찌감치 보시겠습니다. 저 윗부분을 보시더라도 단감이 현재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익어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감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해 감나무 농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 감나무 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퉁구무늬 낙엽병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탄저병도 있을 수 있지만 탄저병보다 퉁구무늬 낙엽병은 감나무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사실은 이러한 방제를 철저하게 해주어야만이 이 감을 제대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이것을 철저하게 잘 아시고 미리 미년에 방제를 하셔서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